10월에 두 번째 주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이 신통할 탄핵열차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오늘도 김남기 박사님 함께 하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김남기 박사님. 자, 이 재보궐선거 이 사전투표일이 내일부터 이제 실시되지요. 네. 전통적으로 이 재보궐선거는 이 투표율이 낮다, 사전투표율이 높으면 민주당이 유리하다, 뭐 이런 등식 있는데요. 이번 재보궐선거 과연 그럴지 궁금합니다. 박사님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예, 10월 16일 네. 본투표에 앞서서 11일과 12일 양일간 이제 사전투표가 실시됩니다. 그렇죠. 과거 사전투표에서 민주당이 강세를 보여왔기 때문에 사전투표일이 선거 결과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다만 최근 총선 결과에서 보면요, 이전보다는 진영 간의 격차가 상당히 줄었습니다. 이번 선거는 재보궐선거지역 모두가 지금 전국적인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요. 각 당이 총력을 지금 기울이고 있는 만큼 통상적인 재보궐선거보다는 좀 높은 투표율이 예상됩니다. 네. 자, 아무튼 뭐 김남기 교수님, 현재 이 지역별로 판세 이거 궁금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 이 여론조사를 중심으로 지역별 판세도 좀 분석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먼저 전국 4개 이제 기초단체장 선거 중에 가장 관심이 집중되는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입니다. 국제신문 의뢰로 지금 KSY가 지난 10월 1일과 2일 양일간 조사한 결과를 보면 민주당 후보가 40.0, 국민의 후보가 43.5로 3.5%포인트 뒤지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꽃 조사에서는 민주당 후보가 앞서는 조사도 있었습니다만 제가 보기엔 현재 상황은 KSY의 조사 결과에 좀 더 가깝다고 봅니다. 조국 혁신당과 후보 단일화로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 정서가 아주 강화되긴 했습니다만 부산 지역 중에서도 보수세가 상당히 강한 곳이어서요. 지난 총선과 마찬가지로 쉽사리 승리를 장담하기는 어려운 곳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평가 긍정 비율이 이 지역에서 38.6%, 부정평가가 55.6%로 아마 단일화 효과를 최대한 살린다면 야권의 승산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2년 전 지방선거에서 투표율이 51.3%였는데요. 보궐선거지만 이 수준과 비슷한 투표율이 나올 걸로 봅니다. 네. 지난 참 총선 때 부산 많이 아쉬웠습니다. 이번에 한번 이 부산 시민의 힘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남기 박사님, 그리고 이 수도권 최대의 험지라고 불리는 강화군수 이 선거도 좀 분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관심이 좀 많거든요. 네. 강화는 이제 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1일까지 이제 여론조사 꽃이 자체 조사한 결과인데요. 표 한번 다시 보여주시죠. 정당 지지율은 29.9 대 56%로 네. 앞에 화면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거의 더블 스코어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한현희 후보가 네. 35.9 대 45.1로 10%포인트 이내로 지금 따라붙었습니다. 20% 이상 벌어지는 다른 조사도 있기는 합니다만 제가 보기엔 10% 이상 벌어지는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강화군은 민주당 후보의 여론조사 수치가 잘 안 나오는 곳인데요. 여론조사에서 35%를 넘기는 경우도 제가 보기엔 처음 있는 일 같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재선 인천시장이고 3선 국회의원 출신의 그 무소속 안상수 후보가 8.6%밖에 나오지 않아서 그게 지금 보수층에서도 상당히 지금 결집하고 그러네요. 있는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한현희 후보는 앞으로도 더 이제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여론조사 꽃 1차 조사에서는 윤석열 국정운영평가 긍정비율이 훨씬 더 높았었는데요. 이번 2차 조사에서는 43.6 대 52.5로 크게 역전이 됐습니다. 한 후보가 50대에서 상당한 강세를 보이고 60대에서도 거의 밀리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세 번째 출마인 한현희 후보에 대한 동정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국민의힘은 무려 13명의 후보가 경선에 참여했었는데요. 일부는 선거 결과에 불만을 갖고 소송을 하는 등 상당히 응집력이 떨어진 걸로 보여집니다. 문제는 투표율인데요.
한현희 후보가 지난 선거에서 얻은 득표수가 13,500표 정도고요. 총선과 인천시장 선거에서 얻은 표는 한 15,000표 정도 됩니다. 가장 많은 득표를 한 경우가 지난 대선 이재명 대표가 약 17,000표를 얻었습니다. 이번 선거는 약 16,000표 정도를 확보해야 당선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권자 수가 62,731명인데 이 중에 60% 이상이 투표를 할 경우 민주당 후보가 상당히 어려운 싸움을 할 수밖에 없을 걸로 보입니다. 이 지역이 보수적인 곳이라서 민주당을 앞세우는 것이 좀 불리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만 사실 후보의 개인기로 상대 진영에서 끌어올 수 있는 표는 잘해야 1,2천 표 정도입니다. 그렇죠. 지지층을 투표장으로 끌어내는 것이 최고의 전략입니다. 지난 전당대회 때 이제 인천시당 위원장이 된 고남석 위원장이 지금 네. 강화에서 상주를 하면서 선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앙당의 화력 지원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제 여기가 접경 지역이고 농업 어기 인구가 많은 곳인데 수도권 규제로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확실한 지원책을 제시한다면 의외의 결과도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우리 저 김남기 박사님이 강화로 그 과천에 있는 경마공원 옮기는 제안 한 바가 있는데 그 밖에 뭐 다른 제안 해주실 거 없습니까? 네. 사실 경마공원 이전을 하면 이제 레저스 네. 수입이 뭐 많으면 1,000억 정도까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간에 이제 강화에 거의 20년간 숙원이라고 할 수 있던 영종도와 강화도를 잇는 서해평화대교 건설이 이제 가능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다리와 연결된 강화도 남단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그럴 경우 강화구는 획기적으로 이제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접경지역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에게 농촌기본소득 한 100만 원 정도를 지급하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국의 모든 농촌이 다 어렵기 때문에 실시를 해야겠지만 접경지역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해서 우선 시범적으로라도 먼저 네. 실시를 했으면 합니다. 강화 섬쌀 맛있습니다. 네,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자, 인천에서 강화도와 옹진군은 이 농업과 어업을 주로 하는 분들 많죠. 이 새우젓, 이번 주도 뭐 새우젓 축제도 한다고 하던데 이 사실상 그래서 시골인데 이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각종 이 규제가 많습니다. 이 최근에는 현 정부의 이 대북 강경 책으로 인해서 북한의 대남 확성기 틀어대는 바람에 뭐 벽 긁는 소리, 뭐 쇠 긁는 소리 막 이런 소리 때문에 우리 어린 아이들이 처음 듣는 이 그런 소리에 아주 스트레스가 이 장난이 아니라고 합니다. 아, 참 큰일입니다. 자, 박사님 마지막으로 아무튼 뭐 전남의 영광 곡성 군수 이것도 한번 예 얘기해 주시죠. 네, 전남 곡성은 민주당의 승리가 이게 확실시되는 곳이어서 뭐 별다른 이변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반면에 영광 군수 선거는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현지에서는 민주당의 당세가 강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후보에 대한 불만이 이제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그로 인해서 조국혁신당으로 표가 분산되고 오히려 진보당 후보가 약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남도일보가 의뢰해서 지난 10월 7일에서 8일까지 리얼미터가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진보당 후보가 35%로 오차 범위 내에서 1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재보궐선거는 조직력이 중요하고 그렇죠. 이번 선거의 의미를 호남 유권자들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이기 때문에 막판에는 아무래도 민주당으로 표가 좀 더 모일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이 선거 때만 반짝 나타나는 그런 후보 말고 4년을 준비하고 열심히 뛰는 그런 후보가 꼭 필요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윤석열의 탄핵 지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당 지지도 보여주시죠. 네, 지난주와 이번 주는 한국갤럽 조사가 네. 없습니다. 리얼미터 정당 지지율이 42.4대 32.7로 지난주보다 격차가 조금 줄었습니다. 여론조사 꽃은 전화 면접은 민주당이 41.9, 국민의힘 29. ARS는 49.5대 29.8로 마찬가지로 두 당의 격차가 다소 좁혀졌습니다. 네, 다 오차 범위에 뭐
그 정도네요. 다음은 대통령 직무평가와 탄핵지수 알아보겠습니다. 차트 보시죠. 네. 네, 리얼미터는 국정수행평가 긍정비율이 27.9, 부정평가가 68.1로 소폭 격차가 줄었습니다. 여론사 꽃 역시 지난주보다 긍부정 격차가 좀 줄었습니다. 최저치 경신에 따른 보수 결집의 네.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탄핵지수를 살펴보면 GR지수는 지난주와 같고 꽃지수는 2.8로 다소 하락했습니다. 네, 오늘 발표한 이 여론조사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네, 한국갤럽은 자체 조사로 지난 9월 24일부터 26일까지 전화면접 조사이고 리얼미터는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조사입니다. 여론조사 꽃은 10월 4일부터 5일까지 조사로 각각 전화면접과 ARS 조사로 실시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꼭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자, 김남규 역사님, 오늘도 참 정세 분석과 이 윤석열 탄핵 지수 전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자, 다음 주 수요일은 마침 보궐선거일인 관계로 마치 지난번 22대 총선에서 진행했던 미리 보는 출구조사처럼 하는 것도 좀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서울의 소리 제공 유상의 신통한 내일 아침 6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자, 끝까지 함께해 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